채널 휴 위클리 무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15년 전 납치 사건으로 딸을 잃은 하경의 집에 형사인 청호와 그의 파트너가 찾아옵니다. 엄마. 그들이 방문한 것은 그녀의 딸 서진이의 사건 공소시효가 곧 종료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서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주에 만료 소멸됩니다. 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하경은 피해자인 자신이 아닌 법이 용서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토해냅니다.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나온 청호는 다시 찾은 사건 현장에서 고탄 송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서진이가 사고 당했던 그 장소에 다녀간 적 있어요? 거길 아는 사람이라고는 형사님들 말고는. 여보세요? 꽃을 가져다 놓은 것이 범인이라 확신한 그는 그날부터 다시 사건을 쫓기 시작합니다. 바퀴짝이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이거? 다시 왔어. 이 지점이 CCTV가 있던 위치고 놈이 차를 세우던 길은 무조건 여기랑 만나게 되는데 5km까지 중간에 세는 길은 전혀 없어. 그 시간에 지나온 차량 중에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을 수배해봐. 아까 반대쪽에서 온 차도 다 체크했지? 야, 카니발이 두 번 지나갔지?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네. 그리고 15년 전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그날 마침내 청호는 범인의 꼬리를 잡게 되는데요. 어서 오세요. 불법 나왔습니다. 왜 손님? 그렇게 놓쳐버린 범인과 함께 서진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되고. 우선 그 순대국집 두 시간도 안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요? 이제 그만하세요. 힘없이 돌아서는 하경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 청호는 결국 경찰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예요, 서진이 엄마. 용건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러드린 사람들 연락처랑 주소가 필요해서요. 최창진.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울의 한 주택가.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소녀 보미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엄마! 야, 보미야. 출동한 경찰이 회의를 진행하던 그때 할아버지는 범인의 전화를 받고 어딘가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납치범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내가 분명히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줌마 거짓말 때문에 애가 죽어도 좋아? 딸이 걱정된 보미 엄마는 결국 정신을 잃게 되고. 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야? 대장님, 잠시만. 뭐? 어디야? 전화가 걸려온 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자리를 뜬 범인에 의해 허탕을 치게 됩니다. 한편 청호와 달리 사건을 포기할 수 없던 하경은 나름대로 범인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데요. 혹시 저 우산은? 예? 우수 고객님들께만 증정한 사은품인데요. 범인이 두고 간 우산을 통해 그가 한은행의 우수 고객이란 것을 알아낸 하경은 퇴근 시간이 언제예요?
은행 직원을 통해 그 리스트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미의 집에 또다시 납치범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앞으로 3분 후 쓰레기차가 지나갈 겁니다. 사실 보미의 납치범이 보이는 일련의 모습들은 15년 전 서진이 사건 때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고, 회장님, 97년에 있었던 서진이 유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15년 전에 발생한 유괴 사건인데요, 이번 건과 많이 유사해요. 아무래도 당시 관할서를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눈치챈 강 형사는 해당 사건의 담당이었던 정호를 찾아옵니다. 시경에서 왔습니다. 강창식이? 그 새끼야, 분명해. 확신할 수 있어? 그놈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완전 범죄였거든. 당시 범인은 낮 12시 용산역에서 거래를 원했고요. 그리고 청호의 말대로 범인은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오늘 정오 12시 정각 용산역 5번 플랫폼 4번 기둥 및 아줌마가 직접 가방을 메고 와서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용산역에서 범인을 놓친 뒤엔 어떻게 된 거야? 기자 새끼들한테 위조 지폐 얘기 들어봐! 이 돈 행방 찾기 전까진 처먹지도 처자시도 마라! 아이고 정말! 왜 여기 계세요? 다 철수하고 들어오라 그러던데. 서진이 어머니! 미안해. 서진아, 서진 아니야. 서진 잘못 아니야. 사랑해! 서진아, 엄마를 사랑해! 내가 가짜 돈인지 모를 줄 알았어. 그게 제 의도가 아니었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가평을 지나 홍천 방향으로 빠지는 갈림길이 나올 겁니다. 그 길로 7km 가량을 달려오다 보면 구름 빛간판이 있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 쓰세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용의자가 홍천 쪽으로 이동 중이니까 수사팀 전체가 이쪽으로 와야 돼. 에이 씨발, 왜 빼고 나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엔 설마 수사팀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던 거야? 야, 오청호! 그만하자. 그리고 다음날 정오 무렵 경찰은 15년 전 그날처럼 용산역에서 범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열차 들어온다. 스탠바이! 형사, 상황 보고해. 군발이들 때문에 가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가방 옮겼습니다. 그렇게 납치범에게 농락당하던 수사팀과 달리 15년 전 범인의 도주 루트로 향한 청원은 드디어 그의 뒤를 잡게 되고. 범인을 제압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범인의 전화를 받고 사라졌던 한철은 보미가 갇혀있다는 시골의 한 창고를 향했었고, 핸드폰은 두고 내리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내 갇혀 있었던 그는 범인의 협박에 대신 돈을 가지러 온 것이라 말하는데요. 우리 범인 좀 찾아주세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재밌네? 그럴싸하게 들리고. 하지만 이미 한철을 의심하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저 양반 집을 한번 방문해야겠는데. 하나씩 발견되는 증거들은 모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의 DNA와 한철의 DNA가 일치했으며, 또한 경찰의 신고를 만류했고
사진의 배경 또한 가만 쉽게 기자애들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모두가 한철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원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너무 깔끔하지 않냐? 아니, 전화기는 꼼꼼하게 닦아내는 놈이 담배를 실수로 버려? 이거 왜 이래?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만약에 전 오인네가 15년 전 그놈한테 당해서 누명을 쓴 거고 지금 이 순간 진범은 유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그땐 어떡할래? 한편 연락이 되지 않는 청호 없이 홀로 범인의 흔적을 쫓던 아경은 주저 끝에 한 시골집을 찾아가게 되고. 아무도 안 계세요? 앨범과 달력의 흔적을 통해 이 집의 주인이 범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상황을 알리 없는 청원은 한철은 진범이 아니라며 수사팀과 마찰을 빚고 있었고. 이걸 한철에게 했던 창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목소리가 이 새끼가 어디서 오냐 해주니까. 결국 그들은 청호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미는데요. 성우는 숟가락의 지문과 마찬가지라 어떤 식으로 음성을 변조시켜도 변하지 않는 거 알지? 하지만 그럼에도 한철이 범인이 아니라 생각한 청호는 국과수 출신의 한 박사를 찾아가 음성 분석을 의뢰하게 되고. 총 4개의 음성이 각각 일치했어. 그런데 재밌는 건 피해자 목소리랑 일치했다는 거야. 범인 쪽 음성만 탁하다고 했지? 이게 말이야, 같은 거야. 15년 전 범인의 음성을 카피해서 녹음기에서 재생한 거라고. 15년 전 범인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가 왜 차이가 나는 거야? 테이프 보존 상태가 온전할 리 없지. 테이프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거든. 한 박사의 이야기를 듣던 청호의 내리에 범인을 납치한 진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불러드린 사람들 연락처랑 주소가 필요해서요. 한철 580703. 사실 하경이 한철의 등에 칼을 겨누고 있던 때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간대였고. 손녀를 안아주는 행복한 얼굴에 그를 본 하경은 법이 해줄 수 없는 복수를 계획한 것이었죠. 그렇게 보미를 납치한 것이 하경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청호는 숨어 지내고 있던 그녀를 찾아가고.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고 계세요? 오 형사님 절 이해 못하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한테 2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간이 끝났으니 잊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이 절대 못 데려가요. 지금은 안 돼요. 대체 무슨 시간을 달라고요? 15년 전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나요? 오 형사님만 잠깐만 그놈을 잡아가둘 수 있을 때까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범인을 잡지도 서진이를 구하지도 못했던 그는 하경이 내지른 절규에 고뇌하게 됩니다. 이제야 당신이랑 마주앉게 되는군. 그리고 청호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하지만 가해자임이 마땅한 한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몽타주부터 어긋났으니 뭐가 제대로 됐을 리가 있냐고. 복합심장기형수술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를 마주한 청호는 그에게 15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고. 15년 동안 지구멍 속에 숨어서 오직 이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왔겠지. 아, 도대체 무슨 말을. 나가리 닥치게 들어. 15년 전 여름밤 그날 당신은 훔친 봉구차를 몰고 강변길을 달리고 있었어.
효진아, 효진아 엄마 왔어. 효진아 정신 차려봐. 효진아 정신 차려봐. 난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날 밤 소리가 들려. 어떻게 네 새끼 살자고 다른 사람 아이를 이길 수 있어? 그날 가져간 그 돈으로 우리 애를 살렸어. 너도 처음부터 그 애를 죽일 생각 없었어. 끝까지 반성 없는 모습의 한철에게 7월 19일 내 잘못도 그날 다 용서받았다고. 정원은 보미의 안위를 담보로 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보미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래. 선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모양이지. 지금부터 나랑 거래를 하나 하는 거야. 방금 보미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 아이를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놨다고 자백을 했어. 그렇게 영화는 이제서야 제대로 벌을 받게 되는 한철의 모습과 서진이의 수목장을 찾아 그녀를 안아주는 하경의 모습을 비추며 마약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3년 개봉작 몽타주입니다. 다소 부족한 티켓 파워를 가진 출연진과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감독이 연출을 맡았음에도 재밌다는 입소문과 함께 꽤나 흥행에 성공한 이 영화는 서술 트릭을 이용한 예측하기 힘든 반전과 치밀한 플롯으로 구성된 탄탄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특히 엄청난 흡인력을 선보이며 모든 장면에서 설득력을 만들어낸 엄정화 씨의 연기엔 그저 감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과 한, 그리고 법이 해줄 수 없었던 복수에 관한 이야기, 몽타주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